김규현 국정원장이 어제 국회 정보위원회에 출석했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전직 국정원장들을 고발한 사실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특히 승인까지 받았다고 밝히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곤란 기자입니다. 어제 비공개로 진행된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 회의, 국정원장의 업무 보고를 들은 뒤 여야 간사가 기자들 앞에 섰습니다. 양당 간사는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어민 북송 사건과 관련해 국정원이 서훈, 박지원 두 전직 국정원장을 고발한 것과 관련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두 분의 국정원장의 고발과 관련해서 대통령께 보고했냐라고 했는데 보고했다라고 했고 대통령은 승인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셨고요. 대통령의 승인이 있었다는 답변 여부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 네. 속기록을 보고 네. 그분의 혹시 질의 나중에 확인이 들어오면 제가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이후 여야 간사가 함께 속기록을 확인했는데 속기록엔 김규현 국정원장이 대통령에게 보고했고 대통령이 승인했다고 언급한 대목이 있었다고 윤건영 의원은 전했습니다. 정보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입장문을 내고 윤석열 대통령을 직격했습니다. 대통령의 승인은 충격적인 일이라며 정부 여당의 북한 파리와 전임 정부 괴롭히기 작전의 최초 기획자가 대통령이고 이 모든 사태 꼭대기에 대통령이 있단 걸 스스로 고백한 꼴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국정원은 두 사건에 대한 국정원 고발 방침을 대통령에게 통보했을 뿐 이에 대한 허가나 승인을 받은 것이 아니며 고발 전으로 대통령실과 협의가 없었다고 밝혔고 대통령실은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습니다. SBS 권란입니다.